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인터마켓 오래빈.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포켓 판도라는 판도라의 내용을 요약,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가실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립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골프를 시작할 때 인터락킹이라는 그립을 배우거나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을 배웁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립, 인터락킹 그립은 왼손을 빵 하고 있을 때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합쳐지면서 잡히는 그립의 형태.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이러한 형태의 그립을 취하죠. 그리고 오버래핑이라는 건 왼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취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걸면서 덮어잡는 형태를 오버래핑이라고 합니다. 인터락킹 그립은 가운데 두 손이 굉장히 락이 걸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그립을 주고요.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은 그냥 따로따로는 있지만 그나마 이 두 손을 연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살짝 걸친 느낌의 그립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 그립의 장단점을 봤을 때 인터락킹 그립, 즉 이렇게 양손이 락이 걸려 있는 그립은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오버래핑 그립은 양손이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걸고 있는 그립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인터락킹 그립은 양손이 걸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오버래핑 그립은 약간 걸치고 있는 형태에서 각자의 손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립을 잡아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어떠한 교습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인터락킹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그립을 잡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작다 그러면 그립의 굵기도 얇은 걸 쓰면 되지만 비교적 처음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스탠다드 사이즈의 그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손이 작은 분이 그립을 인터락킹으로 잡고 굵은, 비교적 굵은 형태가 되겠죠. 손바닥에 공간이 없고 손이 작기 때문에 잡게 된다면 이 두 손은 거의 죽은 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죽은 손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 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땐 이렇게 그립을 잡은 분들, 그래서 거의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그립을 잡은 분들은 바디턴 스윙을 해야 합니다. 바디턴 스윙. 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몸과 함께 일치를 시켜서 몸에 회전을 익히게 하는 바디턴 스윙이 이루어질 때 인터락킹 그립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버래핑 그립은 손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립의 굵기에 관계없이 내가 그 그립의 위치를
얼마든지 재배치해서 나의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는 건 장점으로서는 공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히팅에 대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인 경우에는 바디턴 스윙을 할 때 손과 몸이 분리가 되면서 어떠한 일관성을 얻기에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을 받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스윙을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레벨을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상급자인지 여러분들이 암 스윙을 하는지 즉 팔을 이용한 스윙을 하는지 아니면 바디턴 스윙을 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듣기 좋은 단어는 바디턴입니다. 바디턴, 초보건 상급자건 바디턴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손의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클럽을 컨트롤해야 되는 손의 역할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을 쓴다는 건 그건 정말 엔진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핸들을 자유자재로 운전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즉 정말 내가 골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내 연습량이 프로 선수와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오버래핑 그립을 통해서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형태를 취해서 각각 공을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오버래핑 그립을 잡은 상태, 저 같은 경우는요 완벽한 오버래핑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이 굉장히 손가락이 짧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얹는 약간 응용된 오버래핑 그립을 사용을 하는데 오버래핑 그립을 지금 프로의 입장에서 사용을 한다는 건 주로 옥선생은 아 손을 이용한 스윙, 암 스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공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간에 손이 자유로우면 이런 식으로 해서 히팅을 해서 공을 끝에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드로우성 구질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락킹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그 컨트롤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쉔크가 난다거나 또는 인터락킹을 잡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립이 불편한 느낌이 들죠. 이런 상태에서 했을 때 굉장히 컨트롤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측으로 밀어서 가운데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뭐 구질상으로는 훨씬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 의도와 다른 구질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인터락킹 그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손을 쓸 수 있는 툭툭 때려서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샷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면 그때는 인터락킹 그립을 잡으면서 특별히 강하게 잡을 필요 없이 백스윙을 하고 몸이 돌아주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스윙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래핑 그립에서 인터락킹 그립으로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락킹 그립에서 오버래핑 그립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나는 바디턴 스윙도 연습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인터락킹을 잡고 철저하게 스퀘어 페이스를 유지하고 백스윙을 가고 몸을 돈 상태에서 이렇게 똑바로 칠 수 있는 연습을 해놓고 또는 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내가 바디턴 스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멀리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오버 래핑 그립을 해서 손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치면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편한 스윙을 연마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립을 알고 여러분들의 스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인터라킹 그립은 바디턴 스윙으로서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스윙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디턴 스윙으로 비거리를 늘리겠다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한 꼬임을 기준으로 해서 공을 가지고 와서 멀리 보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비거리를 원한다면 오버래핑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일관성을 원한다면 인터라킹을 해야 합니다. 일관성과 거리를 둘 다 얻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디턴 스윙으로 일관성을 얻어서 비거리까지 늘리겠다고 한다면 바디턴의 오버래핑 그립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그립의 형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